상큼하고 시원한 도토리 묵냉국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국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넉넉한 물에 불량의 멸치와 다시마, 건고추, 통후추, 채썬 양파, 대파잎, 청주를 넣고 서너 시간 우려둡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10분간 끓이세요. 이건 미리 끓여둔 육수입니다. 면보에 곱게 걸러 양념을 합니다. 집간장, 식초, 설탕, 소금인데요. 집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면 국물 색이 짙어지므로 조금씩 더해 섞으면 색은 물론 맛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넣어 칼칼한 맛을 내세요. 이렇게 양념한 국물을 살얼음이 얼도록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도토리 묵은 길쭉하게 채를 썰어야 하는데요. 굵기는 0.5cm 정도로 하세요. 완성 그릇에 가지런히 담고 오이도 어슷 썰어 곱게 채 썰고요. 잘 익은 배추김치는 먹기 좋게 가로로 채 썰어 도토리 묵과 어우러지게 얹으세요. 그리고 김을 구워 부숴서 더하세요. 양념김을 넣으면 기름지고 맛도 깔끔하지 않으니 맹김을 쓰도록 하세요. 이제 냉동시켜 얼려둔 국물을 흔들어 살얼음을 만든 후 부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솔. 도토리는 아콘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축적된 중금속을 흡수하여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묵냉국과 함께 국수, 전, 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토리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렇게 떠서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 밥을 말아서 먹어도 그저 그만입니다. 오늘도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반가음식연구소의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